이번에 작성해볼 앱은 안드로이드 웨어리라는 앱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마트, 대형 마트의 주차장 같은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차를 찾으려고 하면은 차들이 너무 많으면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앱이에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Remember my current location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의 위치가 저장이 돼요. 그 차의 GPS 정보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쇼핑을 끝내고 자기 차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click to show the map. click to show the map. 이름이 좀 별로 신통찮네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show me the map 이렇게 하죠. show me the map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저장을 해둔 그 장소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저장해둔 위치까지의 경로가 구글 맵스를 통해서 이렇게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든 뭐든 자기가 찝해둔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씩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안드로이드 웨어리라고 하는 앱입니다. 요거 물론 제가 거기 게시판에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폴드에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 복사된 뒤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각각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컴포넌트가 어디에 연결되고 있는지 뷰어에 있는 이 컴포넌트와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와 어떻게 매칭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눌러보면 다 표현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your current location. your가 my 해야 되겠다. 그죠? my current location. 자, 지금 내 현재 위치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타날 텐데 내가 remember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show me the map 하면은 저장된 이 위치로 어디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